앉아서 배우는 테니스. 오늘은 강도와 정확도는 곱하기 총합 이퀄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주로 앉아서 배우는 테니스 발리 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테니스장 가면 잘 모르시던 분들이 저보고 저기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 아니세요? 뭐 이런 식의 더 반가운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서 또한 게임 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덩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볼을 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 본다라면은 사실은 저는 정확도, 즉좀 저로 인해서 제가 헛볼을 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파트너에게 피해를 주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은 약하더라도 정확한 볼을 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죽으라고 세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볼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걸린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순간의 선택이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공격을 빨리 하려다 보면 그만큼 정확도에 대한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상쇄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국엔 개인의 성향 문제라고 봅니다. 스트레스 없이 내가 뭐 남들한테 뭐 어떻게 보이든 하시면 세게 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남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으면 정교하게 치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아저씨들 테니스는 서로에게 왜 조금 뭐 실수하고 그러면 또 서로 핀잔 주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와 강도는 분명히 총합의 정률 관계, 총합의 똑같은 동일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해 보았습니다.